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웰니스에 대한 것을 이제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뿐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그 묘하고 신비롭고 어드밴스돼 있는 피조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이고 또 사람 중에서도 뇌인데 또 이 뇌를 훈련시킨다는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그러면 그 80억 인구 중에 그 1억, 2억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극히 소수의 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이제 다루고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생물 그러면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사람. 사람을 그냥 식물, 동물 중에 좀 동물인데 좀 똑똑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 사람을 그렇게 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그 동물 중에 하나고 이 지구상에 와글와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동물 왕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그런 동물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육체라고 하는 육신을 쓰고 있지만 신령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존재는 신령한 천사, 선 그런 선인에 해당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신령한 존재이고 이 내가 보고 있는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보는 시각이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을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동물 왕국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존재로 생각할 때는 그 신령한 의식의 존재로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부터 이제 전제를 하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 브레인 그러면 그 역할이 이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뇌잖아요. 뇌가 이 모든 것을 코디네이션 하죠. 특히 나라고 하는 요 존재의 내부 환경과 나의 바깥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것을 코디네이션 하는 코디네이터가 브레인이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의 내부에 대한 것, 나의 외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우주와 관계가 있고 우주에서부터 왔고 우리의 이 모든 이 요소들은 전부 우주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천성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재료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하나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은 생물체는 골짜기에서 살아요. 골짜기. 그래서 사실은 그 어디가 명당이고 천국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그 건전한 생명체로서 이렇게 그런 환경을 이루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짜기인데 세계에서 골짜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 우리나라고 왜냐하면 골짜기로 이루어진 나라고 골짜기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게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보금자리는 바로 골짜기다. 그래서 골짜기 안에서 뭐 우리가 뭐 동양의 의학이나 동양 철학적으로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전부 골짜기에서 일어나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우선 그런 생태 환경 그 다음에는 이 생명에는 하나의 그 germination cycle, 그 하나의 그 이 어떤
사이클과 같은 리듬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인생을 생로병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성 장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장수 장 그런 사이클이 있죠. 그 사이클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자꾸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는 이렇게 사이클을 하면서 자꾸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이 생명은 전부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이라는 건 생명, 명이라는 건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죠. 근데 이 우리 뭐 여기 다 계신 분들은 다 과학자들이시니까 하여간 이 우주 만물의 현상 자체는 패턴과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도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과정이죠. 단 한순간도 똑같은 게 있지 않고 정지된 게 없고 항상 변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패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는 것, 퍼시브하고 느끼고 대응하는 것도 패턴과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고 프로세스 자체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전제로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그 중심에서 이걸 코디네이트 하는 센터가 바로 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루려면은 이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정체성,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고,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를 하니까, 변화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항상 정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변화가 계속 되는 거니까 변화가 회복되고 적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인 내부적인 것은 변화된 것을 제자리 찾고 안정을 찾으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개체가 외부하고의 그런 또 안정과 정상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그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복과 적응은 결국 뭐 같은 의미지만 구태여 이제 더 세분해서 조금 이제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내부의 약간 변화된 걸 다시 정상으로 찾는 건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나라고 하는 개체가 나의 외부와 또 회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런 회복, recovery 또는 regeneration과 이 adaptation, 적응. 이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한 대응을 그걸 적당히 반응하는 걸 적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반응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생물체는 적응을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체라는 건 바로 이런 그 적응을 잘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런 몇 가지를 전제로 해서 그럼 내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그럼 해야 되는 역할이 뭐고 뭘 알아야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죠. 우선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게 있죠. 이게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하는 거는 몇천 년 전부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생각해보고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지금도 아주 시원한 대답을 못 찾고 계속 질문하는 게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내가 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럼 너지 누구야? 그렇게 답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여러 선생님 보는 나는 지금의 내 몸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내 몸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몸을 보시는 거지 나는 이렇게 얼마 전에 나 어릴 때 이게 다 나거든요. 근데 지금과 나 다른 나거든요. 그게 다 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요 나를 구태 구분해서 현실적인 현실 아 나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수백 수천 개의 나 자신이 여기 또 다 같이 이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슈퍼 셀프 하나 현실 아는 지금 셀프 마이 셀프 real self이지만 모든 나를 전부 합친 것이 super self 그것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대아 또는 그런 이게 되지만 그게 본래 나는 안에 본래 나는 원래 이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체가 진짜 나거든요. 그게 진짜 진본 본 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그 진짜 백이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인 현실 아와 이 그 모든 나를 합친 대아가와 그 진짜 백이 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래야 우리 브레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훈련을 시켜도 누구가 무엇을 훈련시키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서요. 그래서 우선 내가 누군가 하는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나.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자기 속에 여러 개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의 내가 또 다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을 종합을 하면 이렇게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브레인이 코디네이션 하느냐 할 때는 우선 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나 또 내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또 내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의식하는 관찰자 또는 관찰하는 의식체 이게 나예요. 지금 우리 그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철학자나 무슨 형이상학자나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 관찰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야 이제 과학자들도 그 과학 속에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관찰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그 뭐 양자 뭐 역학이라든가 물리학 이런 데서도 이제 관찰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누가 관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때문에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체인데 관찰하는 의식체냐 의식하는 관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우선 나 자신의 그 구조물이 뭐냐? 이렇게 정신이라고 하는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엔진들이 몇 개가 모여서 맞물려 돌아가는 게 나거든요. 기본 자료는 정신인데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작은 엔진들 몇 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게 나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선 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나와 비물질적인 나가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 역할이 있고 그 의미가 있고 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뇌라고 하는 코디네이터가 하나하나를 다뤄줘야 조화를 이루고 안정을 이루고 그 항상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물질계 육신 그럴 때 심신에서 우리 몸을 말하는 여기가 주로 이런 그 physical, chemical, force 이 힘, 물질의 힘 이제 그런 계통을 말하지만
이 생명 전체가 서로 얽혀서 있는 그런 또 생태계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뭐 기와 관계되는 이제 그런 그 생태계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물질의 세계가 또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이라고 하는 이 신명계에는 이런 정보,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그런 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 연구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이 명, 청명하다 뭐 그런 그 명의 세계가 신명계가 있어서 이쪽도 우리가 이제 다뤄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한 레벨도 분명히 우리의 일부분이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가진 것이 한데 모여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심리, 심신이다.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하나하나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 몸에 대한 거, 이 심신에 대한 거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생태계, 생명의 웹이, 그 life, web of life, 이 생명의 웹이 얽혀서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라는 게 있고, 우리 물질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 이 기억 또는 이런 지식, 문화 이런 그 신명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피리추얼 하늘하고 연결되는 천성과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것과의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그 우리가 그 브레인을 통해서 코디네이트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고, 이 전체가 말하자면 의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식체, 그러나 그것을 관찰하는 나,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관찰자가 그런 의식의 덩어리가 이 전체를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코디네이트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관찰자, 나라고 하는 주인이 훈련을 할 수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훈련을 하고, 우선 첫째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죠. 예,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거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세요, 우리가 다 익숙한 얘기들이에요. 자, 경천애인, 이건 이제 하늘 스피리추얼한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하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 이게 다 같은 맥락에 경천애인 사상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이건 바로 휴머니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레스펙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경외, 이게 생명 경외가 이제 그 reverence for life, veneratio vitae, 이 생명계를 reverence, revere하는 그런 그 생명 경외, love life, 그다음에 이 그 신토브리가 아니라 인토브리, 사람과 지구는 하나다, 지구 사랑의 정신, 이건 물질이 그 이 물질로서의 지구 그 자체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 몸과 같이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토브리 사상, 그다음에는 악명 세계, 이 그 우리가 뭘 밝히고 알아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기억과 또 이 기억이 쌓여서 하나의 나의 신념이 되고 하는 그런 명의 세계, 신명의 세계, 이것 전체를 결국 우리가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코디네이션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게 바로 의세의 일관으로 이렇게 의라고 하는 웰니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코디네이션 하는 이제 그런 이런 철학적인 생각과 훈련이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은 훈련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뭐 in our daily living,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활동이 생활이거든요. 생명활동, 이것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간단하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요. 잠자야 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도 빠지면 생명 활동이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명 활동, 그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내가 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성을 유지해야 나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정상으로 만드는, 조화로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생각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 자신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웰니스, 웰빙을 이제 터득하고 훈련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결국 인류도 도와주는 그런 경천 애인의 실천을 할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 점점 이전 세계가 그이 중심이, 그 문화의 중심이 이제 극동으로 오고, 극동의 중심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고, 특히 그 정신 문화 활동의 중심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최첨단에서 이렇게 그전 세계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지도자, 리더라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닝 액티비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저의 짧은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